둘 다 질투 시기가 엄청 강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양보라는 게 없어요. 그래도 큰애가 많이 양보하는 편이긴 한데, 어우, 둘째는 고집이 너무 세서. 그죠? 네. 왜냐면 둘이 그냥 할아버지가 그래고도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어쨌든 간에 끝까지 커서도 싸울 거야. 그냥 그게 먼저 보여요. 시끄러워. 막. 네, 시끄러워요. 네. 네, 시끄러워, 진짜로. 아, 네, 매너리네. 그래요. 간만에 이런 흉내 내봐요. 진짜 너무 시끄러워. 네. 보자. 본인도 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사회복지 쪽. 사회복지? 네네. 어울린다. 사회복지라도 아동 쪽. 지금 뭐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아니요, 정해놓은 거. 뭐 아동이 있고 노인 있고 뭐 또 복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본인 어쨌든 사람을 상대해야 되거든. 네네네. 그렇죠. 네. 예, 왜냐면 왜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줄게요. 근데 이왕이면 노인은 내가 보기엔 본인이 힘들어. 예. 그래서 뭐 힘들어서 노인하지 마라가 아니라, 네. 예, 본인 같은 경우는 밑에 사람들을 좀 잘 따르는 사주야. 누굴 봉양하기보다도 누구를 네. 끌어주는 사주거든. 그러면 누구를 끌어준다는 것은 말 주변도 있고. 눈치도 있고 꼬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인상도 좋고 솔직히 근데 그 에너지가 노인을 봉양하는 데 쓰여지진 않을 것 같고 보통 노인복지는 거의 봉양하잖아요 네. 뭐 도와주고 네. 들어주고 근데 아이들 쪽으로는 또 끌어주는 거잖아 네. 근데 본인 같은 거는 그런 힘이 있다 뒷신도 강하고 앞신도 강해 그래서 아이복지로 가야 본인이 좀 풀고 살아 뭘 내가 가진 재능을 내가 가진 재능을 풀면 힘들겠지만 어쨌든 변사는 없다 네. 후회도 없고 뭔 말인지 알죠? 네. 운동 선수가 운동하니까 힘들잖아 네. 하지만 풀고 사니까 그냥 하고 살잖아 그것처럼 아니면 또 때려치잖아 그래서 엎지 말고 만약에 구분이 안 잡혔으면 네. 아동복지 쪽으로 가세요 네. 먼저 이왕 가는 것도 본인은 또 말을 잘해 본인 같은 경우는 만능사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몸도 잘 쓸 수가 있고 입도 잘 풀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꼭 몸을 잘 써라, 입을 잘 써라는 아니겠지만 네. 보통 이사주가 그렇게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그래요. 네. 근데 내가 봐도 본인은 입을 잘 풀어. 네. 아셨어요? 네. 진짜 그냥 뻐꾸기 난다 그러죠? 아, 네. 네. 아, 그 썰 잘 날려요.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게 다들 그 주어진 거에 대해서 역할은 다 있다. 네. 또 음상도 좋다. 음상. 여자친구 음상이 선생의 상이야. 그래서 신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면 내가 생긴 대로 살면 항상 잘 살아요 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살면 잘 살아요? 생긴 대로 살면 그나마 편해 네. 뭐 돈을 많이 벌고 덜 벌고 떠나서 내 생긴 대로 살면 편해 이쁘게 생겼으면 또 인물값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인물값도 제대로 하고 살면 편해 근데 모든 게 화려하고 막 한데 그 사람이 막 집안에만 있는 살아 그럼 사람들 그러잖아 너는 왜 생긴 거로 생겨갖고 왜 집에만 처박혀 있니? 근데 그 사람도 힘들어 뭔가 펼치고 싶은데 그걸 잘 못해.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또 그게 내 마음대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생긴 대로 살면은 좀 편하다. 네. 조금 삶이 윤택해지고 나하고 어울리는 것들이 좀. 예. 벌이 날아야 또 꽃도 쫓듯이. 벌이 맨날 걸어 다니면 뭔 꽃을 쫓겠어요. 그죠?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날 수 있는 사주다. 그래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결혼한 지가 이제 뭐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살림했겠죠. 네. 이사주가 집에서 살림을 하면은 머리가 아파. 맨날 힘들어요 몸이. 예. 그래서 몸이 힘들다는 거는 내 말 그대로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지. 근데 가정주부는 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네. 애들 키우면 다 스트레스지. 그죠? 그런데 애들 키우면 다 스트레스지만 그렇게 해서 풀고 또 자고 풀고 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예, 본인도 약간 이기적인 사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좀 돌보는 사주가 있다고.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막 자식한테만 막 이러고 셔방한테만 막 이렇게 못 살아.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몇 년을 살았으니 네. 예, 내 몸이 아프지. 왜? 날개가 있는 사람인데 날개짓을 못하고 살면 날개가 쑤시잖아. 지금 날고 싶죠? 네, 일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면 올해 혹시 취업이 가능할지... 올해만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 작년도 가능했다. 응? 아, 그래서 작년에 계속 일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했던 시기잖아. 네네네. 그러니까는 항상 집을 사도 되는데 올해 사도 돼요, 내년 사도 돼요. 올해 사도 돼.
내년에 사도 되고, 예, 되는 애는 또 연장 열려요. 아. 그 대신 내가, 아, 지작년에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그럼 팔고 사면 되지 뭐. 이런 것처럼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 네, 네.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날개를 핀 거야. 그죠? 날 준비를 한 거잖아. 그래서 작년서부터도 뭐 가능했던 일이니까 올해도 못할 건 없고, 또 공부가 본인하고 잘 맞는데, 지금 방향이 본인 쏘아서 못 정했잖아. 네. 그죠? 근데 제가 말을 하나 더 해주면, 입을 풀고 살라 그랬죠. 그럼 아동 심리로 가고, 아동 심리로 가되,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동 심리 애들 그거 하면서 그림 치료도 하고, 네. 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사주도 좀 알고, 네. 또 사주를 좀 아시면서 타로도 좀 아시더라. 네. 그래서 애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또 뭐 중학생 애들, 좀 고등학생 애들이 또 그런 아동뿐만 아니라 그런 애들 청소년으로 본인 또 성장할 수 있거든. 왜냐면 본인이 썰을 잘 풀다 보니까 자꾸 범주가 커질 거라고. 그러다 보면은 범주가 커지니까 아이들을 상대하려면은 아이들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 뭐가 커져야 돼? 내가 무기가 커져야 돼. 네. 도구라고 해야지. 싸우는 건 아니니까. 예전에 그래서 타로를 했었거든요. 타로를 했었어요. 얼마나 했었는데? 아, 몇 살 때? 24살 때부터 한 5년? 어우, 오래 했네. 네. 그럼 뭐 웬만한 건 다 하겠네. 그죠? 왜냐면 이 사주가 딱 그렇게 썰을 푸는 사주거든. 5년을 어떻게 해서 뭐 아기 낳기 전에? 네, 결혼하기 전에. 그럼 일찍 한 건데 그때 한참 타로 유행 안 할 때인데. 네, 네. 그죠? 네. 그때 우리 사주를 보러 갔다가 선생님께서 그 저보고 공부를 한번 이 공부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타로랑 사주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그럼 사주 공부도? 네, 조금 했었어요. 그거는 남을 봐줄 정도는 아니고 제 거 보는 정도. 보니까 네. 아니야 보니까만 잘 봐도 돼. 나를 알아야 적을 알지. 네. 뭐 남이 적은 아니어도. 그래서 내 것들 잘 풀어나가야. 근데 어쨌든 공부를 했다는 거네. 네. 네, 그게 점수에 나와요. 그래서 썰을 푸는 사주다. 그러니까 썰을 푼다는 게 꼭 무슨 뻑뻑만 날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남을 도와주고 응? 남을 끌어주고 아까 끌어준다 그랬잖아. 네. 대신 아동심리하면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으로도 본인 숙제도 많은 사주거든. 그래서 그림으로 하든 근데 이 아이면 범주가 커지니까 도구가 네. 커지면 좋듯이 도구의 범주는 사주, 타로 이런 것도 참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참 준비를 잘 하고 오셨네 인생 자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뭐 나도 그냥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사회복지 굳이 뭐 그것도 좋아. 근데 일을 왜 해요? 돈을 벌려고. 그렇죠. 네. 일을 왜 해요? 그러면 아 돈이 많은데 심심해서 그러면 뭐래도 말리진 않지만. 보통 일을 하는 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 네네. 근데 사회복지 쪽으로 가신 분들은 잘 맞아서 잘 풀고 살지만 돈을 벌려고 해서 막 달려갔던 분 중에서 참 범주가 좀 또 큰 사주들이 있어. 내가 보기엔 본인이 좀 크다는 거야, 덩치가. 그런 사람들은 또 갈증내해. 왜? 돈이 안 된대. 그래서 방향 전환들도 하시고 내려놓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본인이 내가 왜 물어냐면 뻥이지 뭐 돈을 벌려고 하겠지. 네. 또 그 전에는 내가 지금 날개짓을 하고 싶으니까야. 네. 그죠? 근데 날개짓을 하는데 뭔가 보람이 있어야 이게 힘들질 않잖아. 네. 그래서 그게 돈인데 돈을 벌려면 나는 이런 길도 생각해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복지사도 복지사인데 아예 본인이 배웠다며. 네. 사주도 배웠고 타로도 배웠다며. 네. 조금 더 그거를 더 싸서 네. 본인이 해. 복지사를 하지 말고 네. 네? 네? 본인이 한번 그런 샵을 차려봐. 철학관이라든가 타로샵이라든가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해봤어요? 근데 타로가 제가 5년 그때 봤을 때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남의 인생을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 좀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그때는 어렸겠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타로 어쨌든 카드를 펼치고 사람하고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큰 집중을 해서 예, 그래야지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집중하는 그 시간이 좀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뭐 보이는 대로 그냥 대충 5천 원 받고 그냥 대충 5천 원 받고 네 5천 원 받고 받아봤어요? 네 돈도 받고 받아 돈 받고 네 돈 받고 하시죠. 저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봤죠. 아. 이제 사람들이 오면 했었어요 일을 그러면? 네네네. 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었어요. 아 5년을 그 공부하면서 일을 했다. 아, 네. 나 일한 건 몰랐다. 타로를 계속 봤어요. 타로 리더로, 그 마스터로.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쵸?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한다. 그리고 취직을 한 거거든요. 그랬구나. 네. 근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점쟁이는 점쟁이잖아. 점쟁이는 얘가
나 서울대 갈 거야. 그래도 야 네가 나 애국에 서울대 가서도 때려칠 것 같은데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점쟁이야. 그럼 걔가 그래, 내가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내가 거기 왜 때려쳐요? 따질 수도 있어. 그건 그 사람 자유야. 그 사람 생각.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본인이 분명히 써먹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뭐 사회복지 나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돈 벌러 가는 거면 내가 보기에는 다 힘들어요. 네네네. 어떤 직업을 가봐 이제 이거는 이래서 힘들었고 저건 또 저래서 힘들었어.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데 돈도 안 돼.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이제 쓰러지는 거거든. 힘든데 좀 그래도 좀 받쳐줘. 근데 거기서 쓰러지는데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욕심도 있는 사주기 때문에 내가 조금 개선하다 보면 반드시 본인은 복지사를 하다가 네. 네,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도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내 거를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욕심을 내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본인 같은 경우는 재주가 많은 사주라 했잖아. 네. 그래서 썰을 풀어도 좋고 내 손에 손끝에 기술을 가져도 좋거든. 막말로 누구를 화장해줘도 좋고 메이크업 해줘도 좋고 뭐 반영구리 해도 좋고 내가 흔히 말하는 여자들 지금 뭐 몇 개 없잖아요. 왜 네. 특별하게 딱 비춰지는 게. 근데 다 잘 되는지 사주거든. 왠지 알아요? 사람을 끌어주는 사주인데 사람을 끌어주는데 또 사람이 따는 사주야. 그리고 누가 본인을 보면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줄 수 있다. 왜? 잘하니까. 기술면이고 뭐고 정직하니까. 믿을만함이 보이니까. 네. 그냥도 보여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이야. 남의 거 함부로 쓰고 그냥 에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네, 감사할 네. 줄 알고 네. 보답할 줄도 알아. 본인 사주가 원래 그래. 요령도 있고 정의도 있다. 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요령과 정의 두 가지가 있는데 누가 싫어해? 그래서 직업의 폭을 조금 뭐 어차피 사업이잖아요. 돈은 네. 돈을 벌려고 사업은 뭐 돈인데 내가 사업을 여기서 돈 벌려가지고 뭐 봉사하려고 하나? 근데 지금 다 사회복지 하는 거는 내가 현실적인 점으로 먼저 얘기해 줄게. 네, 네. 하세요. 대신 방향은 아동. 네. 알았죠? 네. 그리고 하다가 본인이 지루하다 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돼. 요즘에 그 돈 잘 벌더라, 솔직히. 엄청 학생들도 많이 가고. 나는 놀랬어요. 예, 애들 5천원, 만원 돈도 아니잖아, 요즘 애들은. 네. 예, 그냥 막 일주일에 세네 번씩 가더라고. 그래,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그런 걸 또 봤잖아. 네. 봤기 때문에 모를 일이야. 대신 애를 키우고 살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도 이쁜 엄마가 돼야지 이쁜 가정주부 막 내 새끼 키우는 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또 날려고 하잖아. 네. 근데 또 내가 또 이제 날려고 해서 날개짓을 해서 딱 앉은 곳이 여기인데 내가 재능이 많고 끼가 많으니 어? 더 밥그릇이 크니 내 빈소래가 여기서 더 요란하겠지. 네. 채워지지 않으니. 그러니까 나는 또다시 내 견해를 갖든 내가 뭘 또 보려고 하든 이런 걸 또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4년 네. 내가 4년을 잡았어요. 네. 4년 뒤면 본인이 몇 살이야? 지금 41이요. 41하면? 45. 그래. 길면, 짧으면 4년. 네. 길면 정확히 46. 네. 진짜 그냥 46, 47 볼게요. 네. 7에는 본인이 돈방석에 앉는다. 네.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돈방석에 앉는다? 네. 아니, 돈방석에 앉는 곳으로 들어간다. 아. 앉을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직업이 바뀐다. 그러니까 직업이 형태가 바뀌는 거야. 본인은 어차피 썰을 풀고 살아요.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럼 어디 방향일까? 지금 본인이 봤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했던 네. 예, 그것도 보이고 무당이 보는 건 그러니까 앉아서 근데 사주보다도 타로 네. 근데 두 가지를 다 할 것 같아요. 사주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지. 그래서... 평생 공부지 뭐. 네네. 해도 너무 어려워서 제가 대운이 40, 44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대운이 들어와서 아 이제 그때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대운이 드는 해를 내가 또 얘기해 준 거나 마찬가지일 네, 수도 있어. 네, 내가 사주로 네, 부정하지 네, 않거든. 네. 그쯤에서 바뀌어. 들어온다 했잖아. 네. 나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 난 사주일 줄 몰라요. 그러니까요. 다 맞네요. 그게. 바뀌어서 본인이 돈이 모이 방석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앉죠. 그래서 네. 본인은 결과적으로 사주팔자의 금전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 재도 복도 많이 있고 이 아이들도 부모 덕이 있어. 그리고 누구 덕이 있을까? 엄마 덕이 있어. 네, 그 애들 사주에 인수 엄마가 엄마 자리가 되게 튼튼해가지고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 나도 이따 봐줘. 아니, 저 몰라요. 아니, 엄마 덕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엄마의 뚝심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뚝심에서 기대면서 비비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비고 기대를 온 덕이 있는 건 아이들한테 복이거든. 그렇잖아, 솔직히. 네, 네. 부모가 잘 사는 게 낫잖아. 그래서 예, 또 엄마가 예,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산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몇 년 후면 얘네들은 이제 그래도 10대야. 네. 그죠? 근데 본인은 몇 년 후에 이제 내가 잘 버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돈이 한번 벌리기 시작하면요. 못 들어와요. 그래요. 예, 하지만 없어지기 시작하면 훅 없어져요. 아. 있어 본 적은 없다면 한번 이제 나중에 그때 한번 느껴봐. 알았죠? 그래서 뭔가 그 해가 딱 오잖아, 본인이. 이제 이 사회복지를 하다가, 아, 지루해져 또. 아, 이거 맨날 뭐 하는 거지? 다 그렇잖아. 네네네. 본인도 그 평범함에 온단 말이야. 그때 본인이 한번 머리가 터. 그래서 옮기는 게, 예, 제가 아까 4년 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작이 돼서 본인이 늦어도 다섯, 여섯, 일곱 안에는 그 형태를 찾아가. 근데 그때 열리는 운이 작은 운이 아니야. 본인이 10년 울리는 운이야. 알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본인이 선택을 잘하면 53세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굉장히 상승세로 가서 돈방석을 안는다. 그러면서 그 돈을 누가 쓰냐? 자식이 쓰고 내가 쓰고 모을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신랑은 또 까딱하면 본인 애들 내 후년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3년 내가 보기에는 3년이거든? 네. 빨리면 후년인데 3년 안에도 또 이별 수가 있어. 아니면 자식 자리에서 막내가 네. 예, 아빠 자리가 부족해. 그래서 엄마 복이 있다가 또 엄마 자리는 탄탄하다 했죠. 네. 엄마 자리는 탄탄한데 참 아빠 자리가 약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부부도 이별수가 그때 강하게 온다.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별수 누구나 온다고 봐요. 네. 충분히 다 와. 네. 근데 그러다 다 이별하는 것은 아니나 내가 보기엔 자식이 또 끈이 약하면 이 아이가 약한 끈이거든. 그나마 지금도 아빠를 잡고 있는 것도 강한 거야. 아... 예, 정말로. 원래 큰애 낳고 나서 쭉 났어야 돼. 아... 예. 네가 키워 내가 키워 하든 알아요? 네. 근데 어쨌든 또 막내 자리에서 또 그게 비치거든. 네, 얘가 수아? 네. 아, 미안해 이름 돼서. 아, 뭐 치손? 네. 뭐 누군지 모르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네, 여기서 본인의 사주책으로 한번 봐봐. 그래서 결정타를 보면은 그 3년 후에 이혼수는 좀 잘 현명하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 네. 왜냐면 본인 남자 복은 없어. 네네. 네. 그래서 네. 이 남자랑 헤어지면 네. 다른 남자 만나면 좋겠지만 아우, 아니, 잘 들어봐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없어. 네. 없기 때문에 뭐 다른 남자를 만나봐야 비슷하다고 쳐도 네. 내 애기 아빠는 아니잖아. 네. 그럼 이왕 비슷한 놈 만나서 살 바에는 내 아빠가 낫지.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 생각을 내 네, 여기에 심고 살아.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감동이야. 아직 네 공부를 네가 하니까 네 사주를 네가 깨고 그렇게 잘 살면 돼. 그럼 뭐 하러 왔어? 예? 공짜라서 왔어요? 시험 궁금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그 마음으로 몇 년을 잘 사시고 네. 하지만 지금 하시는 일은 내가 보기에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운이 열렸기 때문에 뭐 취업운도 열렸고 다 열렸어. 네. 그래서 그냥 순리대로 가서 하시다가 나중에 정말로 뭐 사주나 타로를 해서 또 본인이 오픈하시거나 네. 또는 그런 비슷한 형태를 갖춰서 간다면 예.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예? 나 네. 하고 있다고 나를 봐주고 가. 돈을 줄게. 아니, 알았죠? 네, 네. 맞습니다. 또 뭐 물어보시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 아니요. 됐죠? 네. 예. 아무튼 나쁜 점선 아니었어. 네. 예, 좋은 점선입니다. 아무튼 인물값 하시면서 멋지게 사세요. 네, 목소리값도 하시고. 네. 예, 화이팅. 예, 잘 봤습니다. 네. 예.